안 해도 됩니다. 아, 하나 들어보라고. 제가 목이 지금 사실 이게 아픕니다. 연수를 거의 다 했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상담실장하고 두 군데서 좀 간단하게 오늘 경남 우리 투어 민생 투어 첫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해에서부터 해가지고 밀양, 양산, 그다음에 창원 지인회, 마창진의 지인회, 성산까지 갔다 왔어요. 성산시장. 이게 다섯 군데를 갔는데 뭐 조금씩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경남 도당에서 우리 정기현 위원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우리 도당의 임원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째 죄송한 거는 지내를 좀 늦게 가가지고 그 집회 시간이 5시간, 집회 시간을 앞으로 이제 경험했으니까 집회가 한 6시쯤 끝나겠다 이러면 한 8시까지 해보세요. 충분하게 집회 시간을 잡아놓고 중간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집회 시간 길게 좀 잡으시고 제가 지금 집회 시간 지나서 스피커를 이렇게 끄라고 한 것은 뭐 좌파들이 그런 것만 보고 고발합니다. 제가 가는 자리에서는 또 고발하고 뭐 이게 집회냐 집회가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해서 그냥 끄고 끄는데 우리 경남 또 동지들의 노래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생목소리로 막 단가도 부르고 단신가도 부르고 양양가도 부르고 해서 뭐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특히 준비해주신 정재윤 위원장님, 전민기 사무처장님, 또 많은 경남도당의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같이 참여해주신 부산시당 위원장님, 한상수 최고위원님, 한근영 최고위원님, 또 지금 아마 뭐 저기 데뷔 후보 등록 지금 준비하고 또 사신 분들 두 분도 계시고 또 중앙당에 당직까지 계신 분들도 몇 분 이렇게 멀리서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봤는데 밀양에 갔더니 밀양에 이제 선배님들이 내일 밀양 사무실을 내일 연대요. 대한애국당 밀양 사무실을 그래서 그냥 대한애국당 밀양 시당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그렇게 연다 그러셔서 잘 됐다고 했더니 3월 1일 날은 밀양에서 아예 버스를 한 대 준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서명도 밀양에서는 이제부터 밀양 자체 서명대를 시작하겠다 하고 조금 전에 양산 갔다 왔는데 양산에서도 그 서명대를 자체적으로 시작하겠다 해서 양산은 이제 서명대 관련되는 물품을 경남도당으로 해가지고 양산에 주면 그 경남도당에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오늘 뵀더니 또 아까 진해 동지 오셨어요? 네. 진해에서 서명대 책임진다 하시니까 설명도 진해에서도 시작하시죠. 네? 5.18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손혜원 부동산 투기. 네? 지금 투기 뭐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고발할란가? 그 다음에 문다의 문제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경남입니다만은 드로킹하고 바둑이의 거래, 그 다음에 바둑이 위선이 누군가, 뭐 이런 두 분들의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김태우 수사관이 있는 청와대 감찰관의 물권 또 이 소위 말 그게 이제 국정농단이죠. 청와대에서 장관을 수복을 치기 위해 가지고 비리를 조사하고 또 흑산동가요? 흑산동 공항에 거기에 반대한다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교수들 뒷조사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적폐가 워낙 다양하게 벌어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데 또 이제 막 요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살린다고 미국에다가 떨어지면 또 뭐 이상한 짓 내가 또 올려놓고 떨어지면 올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5.18 문제의 핵심은 그 단어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태극기 집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5.18 유공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우리가 줄기차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로니아의 첫대부터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 다음에 5.18 유공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뭐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또 이 진상조사 이 안에 내용에 진상조사를 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북한군의 개입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도 조사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조사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진상조사이가 하고 개입이 없었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적폐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당황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에 딱 벼르고 있었는 거예요. 표적을 벼르는데 마침 자유한국당의 새 의원의 어떤 그런 발언을 가지고 이 적폐를 그냥 다 묻어버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세 분한테 오늘 발표나기 전에 문자를 다 드렸어요. 문자를 드리고 파이팅 하시라, 그리고 힘내시라, 여러분들 뒤에는 외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 다 알아요. 이거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 적폐 사항들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 당에서도 정동관 기자회견도 하고 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차에서 쭉 봤는데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은 5.18 관련된 거는 아무튼 5.18 유공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인들이 이것 들어가 있는지 또 5.18 광주 5.18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공자들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그 유공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 뭐 저는 제가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문제 터지기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보훈처 심의를 거쳐라. 지금은 보훈처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는 보훈처 심의를 다 거치는데 광주시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훈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심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냥 됐어. 목이 아프니까 좀 잡아. 손 없으러 가봐. 깜짝 놀라겠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김진태원하고 김선내 의원에 대해서 뭐 유예를 했다 그래요? 유예를?
위해서 유예를 했다는 것은 뭐 그냥 다음에 제명도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종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참군인상을 받은 분이고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양쪽 다리를 다 잃은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그 대단한 그 살신 성인의 분인데 그런 그분이 군에서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그분이 군에서 그렇게 살신 성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덮어버리고 5.18 문제 말 한마디인 걸로 그냥 제명을 시키는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필요하면은 배신자들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도 받아들이고 제가 필요하면은 유승민도 좀 있으면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필요 없으면요 오늘까지 동지던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미리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정당입니다. 지금 보수의 가치 문제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동지들을 지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무튼 이거 빨리 쳐내자. 이 좌파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서 그냥 한물 넘어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김진태 의원도 제명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니 당대표 시키면은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 제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김진태 의원을 당대표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저는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대한애국당은 김진태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제 개인 입장을 김진태 의원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더더욱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자 김진태 의원을 그냥 만약에 제명이 되면은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거예요. 지금 자한당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럼 김진태 의원을 버릴 거냐 김진태 의원을 살릴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황교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김진태 의원부터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튜브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 27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진태 의원을 좀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제명 얘기가 도저히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그 유권자 소위 말하는 책임당원 유권자들의 선택의 길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우리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대한애국당으로 다시 다 오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그분들 이 유튜브 다 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김진태 의원을 버릴 거냐 그냥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갈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뭐 망해가지고 말이야 의원들이 막 김진태 의원도 제명당하고 막 이래 많이 나오면은 대한애국당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애국당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제대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정보를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좀 유리하니까 우리 당이 유리하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쪽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해가 우리 당이 오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 정당 같으면 과거의 보수, 지금의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키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지금 왜 대한 오늘도 보셨잖아요. 지나가면서 막 손을 들고 막 내려가지고 하고 이런 분들이 뭐냐 젊은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거야. 애써 이제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바뀌게 돼요. 어느 시점 되면 사람이 없을 때는 저한테 와서 사진 찍자고 막 아까 봤더니 울산에서
울산에서 유튜브 보다가 허준 선생 유튜브보다 참 올고 젊은 사람인데 참 올고 막 우리 그 집회 그만둘까봐 미량까지 막 참 올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한다 그래? 아 유튜브 보다가 자기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참 올고 와서 다른 거 없어 저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가더라고. 그래서 힘이 이 신들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당원을 하자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죠. 우리 당원들은 다 100만 당원이 보면요 곱하기 4 한 가족이 400만이 일단 우리 유튜브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유튜브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쫙 갈라져 있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은 대한애국당이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아직도 야 문재인이가 뭐 잘하고 있지 않냐 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은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많이 많이 봐야 된다. 그러나 이 유튜브가 오늘 보시면은 우리 저 까치 선생님 우리가 까치 그 다음에 허준 동그라미 청년우파 TV 청년우파 TV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TV 참소리 대한애국당 TV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동그라미 했어요. 동그라미 팬이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갖다 취향이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야, 네 요새 방송 그 믿을 수 없다. 유튜브를 우리 그 아침에 이렇게 그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오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싹 보내줘야 돼요. 꼭 보라고. 예, 이 유튜브 꼭 좀 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유튜브를 저 까치 선생님에게 금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하고 보셨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방법은 뭐냐?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튜브를 보내줘가지고 야 이거 좀 봐라 봐라 이렇게 하는 질문을 좀 더 받을게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하고 또 SNS 각 도당 우리 경남도당에 SNS 최소한도로 50명 SNS 전파팀이 있어야 돼요. 50명. 여기는 도당에서 중앙당의 최고위원회가 딱 나오면은 그것을 최소한 경남도당의 50명이 바로 확 전파해야 됩니다. 그럼 경남도당이 50명이면은 전체도 한 1000명 되잖아요. 바로 1000명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파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집회할 때 이제 제가 연설하고 뭐 집회를 하시는 연설 부분은 한 보름 지나니까 100만 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 우리는 소총군단 막 이래가지고 55개입니다. 55개. 우리 집회할 때 한번 시합해 보세요. 55개의 유튜브가 떠요. 한 100만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는 뭐 한 5만 되는 데도 있고 10만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넘던 데도 있고 이규리 교수도 요새 뭐 하던데 3만 5천 가까이 됐더만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자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대한애국당 유튜브가 돈도 벌어야 돼요. 맨날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니까 대한애국당에 막 돈 주는 것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유튜브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아는 사람들한테 야 유튜브 좀 봐라. 제가 경북도 다녀보고 다니면요 와서 우는 사람은 다 유튜브 보는 사람이에요. 와서 우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그래서 내가 나이가 80 넘어도 유튜브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시고 거짓에 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 거짓에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긴다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경남 투어 첫날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추운 날, 조금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경남 와서 제가 힘이 막 납니다. 막 가는 데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일하게 갔더니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그거예요. 어? 사무실 하고 이제 밀양은 아무튼 밀양 시가 그날 장날이 2일날 치리락 하던가 그런데 어? 2-7일 하던가 그때 장날에 나가서 하겠다. 그리고 또 오늘 밀양에서도 오셨어요? 아 밀양 좀 왔네. 오늘 밀양 자리는 못 마셨는데. 동지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대한애국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잘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투어, 전국 투어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4일을 이제 내에선 4개 지역인가? 5개 지역을 다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10개 지역을 또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은 한 20곳 정도를 경남을 도는 겁니다. 20곳 돌 때마다 한 곳 한 곳에서 서명들을 하고, 서명대 역할은 우리 서명받고 당원 모집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당부를 돌리면서 모르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딱 생전 처음 본 현수막이잖아요. 자기들이 생전 처음 본 현수막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 탄핵이 무효고, 어? 거짓이고, 문재인 끌어내리자. 뭐 이런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수막이 붙는다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던 우리 외국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또 우리도 대한애국당의 이 동지분들은 독립군과 같더라고요. 뭐 어디 뭐 갔는데 또 좀 있어가지고 막 모이가 있어. 아 이게 유튜브 애인이 무섭다는 게 유튜브 보고 막 오시는 거예요. 야, 어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밀양 왔는데 밀양이 막 계속 오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밀양에 제가 그 서 있는 택시 약 한 60대를 돌렸어요. 우리 당부와 우리 전단지를 60분한테 사령한테 택시 기사분들한테 줬는데 딱 한 사람 그거 없더라.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이제 그래서 민심이 바뀌었다. 자신 있게 대한애국당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막 힘이 나지만은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국민이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뭡니까? 진실과 정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백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그 뒤에 국민이 있고 그 뒤에 진실과 정의가 있는 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공모하는 거죠. 경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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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봐. 경남 사람들 경공모 안 된다니까. 당하는 거 어려우니까. 경공모는 안 되고 경인선은 되죠. 경인선. 말했다. 그게 핵심 거죠. 핵심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이 여러분들 구국의 활동이고 애국의 활동이다. 이 구국과 애국의 활동에 함께 하게 된 저도 그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경남도당이 전국의 제1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